유전자는 왜 뜻에 반응하는가? 왜 진선미를 집중해서 받아들이면 아 베타파가 알파파로 변해.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그 뜻이 있으면 아 꼭 좋은 뜻이 있고 또 어떤 뜻이 있어요? 나쁜 뜻이 있어요. 긍정적인 뜻이 있으면 부정적인 뜻이 있어요. 그 이 뜻은 우리 유전자를 켜주고 힘을 주는 뜻이 있고 힘을 빠지게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 양쪽의 싸움이 여러분의 뇌 안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 나쁜 뜻, 우리를 힘 빠지게 하는 그런 뜻들은 강제적으로 막 들어와. 그러나 좋은 뜻, 진선미는 그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은 절대로 우리 속으로 강제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인간을 대하지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 자, 그래서 이 뜻이 우리 뇌로 들어와서 무엇을 바꿔요? 뇌파를 바꾼다. 그래서 이 뇌파가 생체 전자파로 돼가지고 이 생체 전자파가 결국은 유전자에 영향을 미쳐서 유전자를 변화시킨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적 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슨 뜻이 들어와야 돼요? 좋은 뜻이 들어와. 이 좋은 뜻은 뭐냐? 아, 좋은 뜻은 진, 선, 미, 곧 사랑이라. 나쁜 뜻은 그 반대죠. 거짓. 누가 여러분 속이면 기가 막혀 안 막혀요. 네, 힘 빠지게 합니다. 네, 악, 악을 당하면 억울하고, 네, 기가 막혀요. 아름다움은 화 하고 힘을 주는데 더럽고 아니고 오면 힘 빠져요. 그래서 항상 힘 빠진 상태를 유지하고 살면. 맨날 베타파, 가끔 가다가 감마파, 알파파는 맛보지도 못하고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유전자들이 아주 만성적으로 에너지 부족증에 걸려. 그렇죠? 그래가지고 점점 꺼져 가다 보면 여러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각 세포들의 기능이 점점 저하되는 거죠. 그러면서 면역력도 저하되고 소화력도 저하되고 정신력도 저하되고 그래서 자기들의 선택인 줄도 모르고 점점 노화되는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 우리나? 아이고 나이가 되니 할 수 없구나. 그게 아니에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야. 아시겠죠? 나의 내면의 환경이 점점 다운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좋은 뜻이 뇌파를 바꾼다. 이 뇌파라는 것은 에너지입니다. 파는 에너지니까. 근데 그건 전기 에너지예요. 어떻게 뜻이 전기 에너지의 흐름을 바꿔요? 전기는 에너지인데, 이 전기라는 에너지의 흐름이 바뀌기 위해서는, 만약 그 뜻이 그 전기 에너지의 흐름을 바꾼다면, 그 뜻이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기 에너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뜻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의 감정, 느낌에서 끝나지 않고 그것은 진실이면 진실, 그 속에 내가 진실을 받아들이면 그 속에 내 몸을 흐르고 있는 전기 에너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를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만약 진실, 진, 선, 미, 사랑 속에 에너지가 없다면 그거 받아봐야 내 뇌파가 변할 리가 없죠. 아,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은, 아, 사랑, 그 뜻, 진선미 속에는 내 뇌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뭐가 있구나? 에너지가 있구나. 그거는 전기 에너지보다 한 차원 위 차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기 에너지 또는 중력, 이런 에너지를 물리적 에너지라고 합니다. 미국말로 하면 physical energy, 물리적 에너지라고 그래요. 근데 이 뜻으로부터 오는 이 에너지는 물리적으로는 별로예요. 물리적 에너지는 뭐예요? 우리가 무거운 걸 든다는 게 이게 다 물리적 에너지예요. 그렇죠? 근데 뭐 사람 가지고 무거운 걸 들고 그러진 않잖아요. 기중기 가지고 무거운 거 들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뜻으로부터 오는 에너지, 정신적 에너지 또는 영적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해요. 와, 이 놀라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 속에 입력되어 있는 각종 유전자들은 물리적 에너지인 전자파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그 전자파, 그 생체 전자파라는 그 전자파, 그 전기 에너지를 지배하는 것은 바로 무슨 에너지예요? 영적 에너지야. 그래서 우리는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라는 것을, 놀라운 과학적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영적 에너지. 그래서 봄에 꽃이 피었다. 아, 이쁘다. 이게 다 우리에게 뭐를 주기 위한 거예요? 에너지를 주기, 영적 에너지를 주기 위한 것이다. 그래야만 그 영적 에너지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몸속을 흐르고 있는 그 물리적 에너지, 생체 전자파가 변화되어서 유전자 상태가 좋아질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치유될 수 있다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요즘 뭐 힐링 여행이란 게 있더라고. 그렇죠? 힐링 여행은 뭐 파리, 런던 뭐 이런 데 도시를 다니는 게 아니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자연, 아름다운 자연을 찾아. 그래서 그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서 내가 감동받고 정말 멋있네. 예. 이제 이러고 있을 때 힐링, 치유가 조건반사적으로 우리 세포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걸 힐링 여행이라고 그런다. 그 요즘은 힐링 여행 개념이 이제 자꾸 발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저를 초청해가지고 지난 5월 달에는 알래스카 크루즈를 힐링 여행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 교포들이 이제 다 신청해요.
한국서 오신 분들도 몇 분 계셨어요. 한국서 오시고 싶어 하신 분들도 많이 있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찌감치 예약을 안 해요. 예, 코앞에 딱 가가지고. 그런데 예. 미국서는 그러면 안 되거든. 이건 이제 미국서 조금 살아보면 그걸 안다고. 그래서 그 미국 교포들은 일찌감치 예약을 해가지고 자리가 꽉 차버렸어. 그래서 한국서 가려는 사람들은 뭐 한 일주일 전에, 뭐 열흘 전에 뭐. 아, 나 자리가 차서 죄송합니다. 이래가지고 못 오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내년 2월 달에는 멕시코 크루즈를 갑니다. 힐링 크루즈. LA로 비행기 타고 가서. 주로 미국에 사는 교포들이죠. 배 안에서. 예, 배 안에서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래서,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그게 이제 주로 언론기관에서 하잖아요. 신문사나. 근데 이제 LA에서는 그, 한국, 이제 교포사회는요, 희한하게 라디오 방송이 아주 인기입니다. 아시겠죠? 라디오 방송이. 그래서 그, LA에 라디오 서울이라는 그 회사가 있어. 그래서 아주 인기가 좋아요. 근데 거기 이사 되시는 분이 옛날에 대장암 말기가 돼가지고 이제 병원 치료도 더 이상 못 받는다. 그래가지고 뉴 스타트 해가지고 완전히 완치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아, 박사님 모시고 힐링, 응? 여행을 해야 된다. 지난번에 알래스카 크루즈 때 원컴 재미를 봐가지고 그래도 3은 다음에 더 합시다. 그래서 그럼 멕시코로 합시다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뭐 생각 있으시면 우리 사무실에 연락처 아마 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아, 영적 에너지는, 뜻이 가진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하는 거야. 그래서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현상도 벌어집니다. 자, 물리적 에너지에는 어떤 에너지가 있어요? 자, 전기 에너지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중력. 중력. 응. 중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안 날라댕기고, 뭐예요? 예, 걸어댕기고. 그렇죠? 그래서 펄쩍 뛰면 중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가요. 날라가요. 근데 펄쩍 뛰어도 금방 땅으로 내려오는 거는 중력 때문에 그래요. 영적 에너지가 이 중력도 지배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면 영적 에너지가 중력도 지배한다. 그러면 어떤 영적 에너지를 많이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날라댕길 수도 있고. 아, 물 위로 걷는 거, 맞아요. 막 예수님 물 위로 걷는 것까지 갈 필요도 없어. 무당이 짝도 타는 거. 중력을 받고 있으면 무게가 있어가지고 짝도 못 탑니다. 그 시퍼렇게 갈아가지고. 근데 몸무게가 없어져. 공중에 붕 떠서 살짝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계룡산만 가도요 도닦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 보면
진짜 돌을 많이 닦은 사람들은 몸이 공중에 떠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를 공중부상현상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이거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인도 사람들이 제일 잘하고, 그 인도는 길거리에 가도 뭐예요? 길거리에서 공중에 붕 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만큼 떠가지고. 근데 한국 사람도 이런 데 소질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리조나, 세도나라는 곳에 가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아주 유명한 사람, 한국 사람인데, 그 사람은 공중에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미국에서, 온 세계에서. 예. 네. 자, 그래서 이 공중에 뜨는 거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봐야, 아하, 그럴 수도 있구나. 그래서, 영에는 무슨 영, 무슨 영이 있어요? 자, 뜻에는 좋은 뜻이 있고 나쁜 뜻이 있듯이, 이 나쁜 뜻은 무슨 영이라고 불러? 악령이라고 합니다. 네. 이 좋은 뜻은 우리가 성령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참 놀랍게도, 우리가 이 정신이란 말 있죠. 정신. 정신이라고 이렇게 써 놓으면 이게 뭐예요, 이게? 신이야, 신. 신이야. 신은 신인데 어떤 신이라? 정한 신이야. 그래서 정신. 아주 좋은 신이야, 정한 신. 정자는, 아주 부드럽고, 예, 네, 곱고, 거칠지 않고, 깨끗하고, 청명하고, 예, 네, 이런 좋은 뜻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정성스럽다. 그 다음에 최고다. 그래서 군에서 최고 부대를 무슨 부대라고 그래? 정의 부대를, 그 정자예요. 그런데, 신들이 많은데, 신은 신인데 무슨 신이라고? 정한 신이라. 신 중에는 최고예요. 그러면 정신 그러면, 아, 저게 성령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정신의 반대는 뭐예요? 정신은 좋은 신. 그 반대는 무슨 신? 잡신. 여러분, 이제 제가 물어볼게요. 이제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어요. 왜 나쁜 뜻은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쳐들어와요? 제가 대답거리 줘놓고 하는데, 답을 줘놓고 물어보는데, 그게 잡신들이 하는 짓이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안 가시는 모양이죠? 응? 그 잡신들이 넣어주는 생각을 뭐라 불러요? 잡생각이라 불러. 잡생각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래서 좀 유식하게 말하면 잡생각을 뭐라 그래요? 잡념이라고 해요. 그 잡념이 내 뇌를 지배하고 있으면 나의 뇌파가 베타파가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영적 에너지, 나쁜 잡신이 주는, 악령이 주는 영적 에너지가 내 뇌 속에 들어오면 내 뇌파는 베타파가 돼버려. 그 이건 내 힘으로 어떻게 바꿀 수가 뭐예요?
없어. 이걸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잡신을 거부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진, 선, 미 이렇게 집중해야 돼. 그래서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 아 정말 좋다 이렇게 되면 금방 베타파가 또 무슨 파로 바뀌어 버려요? 알파파로 바뀌게 되니까 그 아름다움에 에너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강의에 다시 집중. 아 맞아. 이러면 그 베타파가 다시 알파파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노래하는 습관, 웃는 습관, 네. 그 이런 거를 여러분이 길러야 돼, 지금부터.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잘 안 되는 게 왜 안 돼요? 왜 이게 안 바뀌어요? 아까 보니까 우리 문금순 씨가 제일 먼저 꽃갈 먼저 쓰고 나왔어요. 근데 저 여자 안 저랬거든요. 여자 수줍음이 많고 자, 뭐 때문에 그게 잘 안 돼요? 노래를 잘 못 부르겠고, 잘 웃지도 못하겠고,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쑥 때문에 그렇습니다. 쑥! 쑥스럽대! 그 쑥이란 게 참 이상해요. 쑥의 정체가 뭘까? 쑥은요, 나는 하고 싶어도 나를 못하게 하는 게 쑥입니다. 나는 알파파가 되고 싶은데, 나를 베타파에 계속 가두어져 있도록 하는 게 쑥이라는 거예요. 그럼 쑥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잠시에서 오는 거야. 아시겠죠? 결국, 투병 생활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려면 정신 차려가지고 누구를 물리쳐야 돼. 잡신 물리쳐. 그래서 이런 여러분 영적 에너지란 게 있다고 눈엔 안 보이는데. 자 그래서 진짜 여러분 몸이 공중에 뜨는가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이 보면 레비테이션 스쿨 그렇죠? 이게 이제 홈페이지. 요즘 이런 거 가르치는 이제 학교도 있어. 그래서 뭐라고 가르치냐면 이렇게 누워가지고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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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뜰 거야 나는 뜬다 뜬다고 상상하라 그래요. 상상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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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뜬다고 나는 뜬다고. 그 이런 거를 뭐라 그래요? 자기 최면이다. 놀랍죠. 이런 거 보여주면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게? 아, 저거 보이지 않는 축이 있다. 그거 아니에요. 이거는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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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잡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의 몸에 작용하는 물리적 에너지의 일종인 중력을 어떻게 없애줄 수 있는 영적 에너지가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각 개인적으로 그래서 무당들도 무슨 영을 받고 있습니까, 무당들? 네, 잡신이죠. 그 잡신을 섬기고 있으면 그 잡신이 그런 에너지를 줘요.
뭐 그래서 무당의 몸에 작용하는 중력을 없애주면 공중에 살짝 뜨게 돼.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소위 몸이 공중에 뜨는 거, 소위 공중 부상 현상은 자고로 온 세계 그 무당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무당으로 한번 가봅시다. The images which this film has recorded are scarcely to be credited. There are no hidden supports or pulleys to be seen. In spite of this, Ovaku actually rises off the ground and it seems as though he is floating on a cushion of air. The German commentator cannot believe his eyes. There is no question that this is a trick or illusion. He's absolutely convinced that he's witnessing a miraculous event and that the film is incontrovertible proof that levitation is indeed possible. 2nd cameraman can now be seen hurrying to the side so that he can get closer pictures of the fascinating event. Could it be that there are in fact invisible fields of force which this shaman is able to take advantage of? The shaman's breathing has become unusually fast, and his face is contorted with the effort of the undertaking. Could the technique which we are witnessing here be the very same technique which is said to be practiced in India and in Tibet? Ovaku then suddenly drops back down to the ground like a stone. It seems as though the very same field of force which appeared to hold him up in the air has now been totally used up. The shame.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마술이나 이거나 다 통해요, 안 통해요? 통하는 거예요. 마술은 처음 시작할 때는 다 눈속임으로 손재주로 합니다. 그러나 그게 어느 선 이상을 가면 이거 다 꼭가돼요. 그래서 마술을 마술이라고 그런 게 마자가 무슨 마자요? 마귀 마자요. 마귀 그 영적 에너지로 하는 그런 기술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술사가 물에 그릴 수 있겠죠? 무리로 그렇죠? 왜 마술이라는 것은 영적 에너지를 잡신 에너지를 즉 마귀의 에너지를 받아서 합니다. 중력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예? 네? 그렇죠. 그건 이제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그럴듯하게. 그래서 중력이 없어진다는 말은 안 해. 그렇게 되면 뭐가 중력을 없애냐? 그러면 영적 에너지가 타격을. 그래서 좌우의 균형을 50대 50으로 정확하게 맞추면 누구든지 그럴 수 있다. 천만의 말씀. 안 돼요. 균형 잡는다고 해서 중력이 없어진다는 말은 그건 엉터리죠.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왜 이런 걸 여러분께 보여드리냐고 하면 영적 에너지라는 것이 즉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하는 영적 에너지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구나. 그걸 여러분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제 그러니까 영적 에너지가 내 몸을 통과하고 있는 생체 전자파를 어떻게 해요?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좋은 영적 에너지가 바로 뭐예요? 진성이 사랑이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 내 생체 전자파 베타파가 알파파로 바꾸어 가지고 유전자가 회복될 수 있다는 화학적인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거라 어떤 특별한 방법이 아니에요. 우선 그 영적 에너지에 대한 나의 뭐예요? 신뢰. 그것의 존재에 대한 나의 확신.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경우에, 이제, 아이, 부부 사이에 신경질 나. 근데 신경질 내봐야 문제만 악화될 뿐이지. 왜? 어차피 저 사람은 내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 테니까. 그럴 때 있어요. 왜? 부부 간에 그런 거 많아요. 말해봐야 못 알아들어. 그리고 나도 저 사람이 하는 말 못 알아듣겠어. 그 남녀 간에는 그런 말이 많아요. 네. 왜 못 알아들어 하는데 못 알아들어. 이 남녀 간이라는 것은 완전히 두 다른 외계인들이 만나서 살기 때문에 이게 말이 통하는 것 같지만 어디가요? 안 통해요. 안 통해요. 그래서 말이 통할 거라고 여러분 기대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도 어떻게? 아, 그쵸. 여자들은 저렇게 생각하게 돼 있구나. 그리고 여자 쪽에서는 뭐예요? 아, 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남자들의 사고 방식이구나. 이렇게 서로를 맞춰가는 게 결혼 생활이지. 말 통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안 통해요. 그럼 이제 말이 안 통하면 안 통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울컥 올라오는 신경질 이런. 분노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그게 바로 누가 집어넣어 준 거예요? 잡신이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잡신을 물리치기 위하여는 무슨 에너지가 필요하다? 정신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에너지를 정신 에너지를 뭐라 불러요? 정신력이라고 불러요. 그 정신력으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신력이라는 말은 뭐예요? 정신이라는 신이 나에게 주는 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가 이렇게 화를 내봐야 별 볼 일 없겠구나. 그러면 휘파람이나 불자. 예, 네. 이제 그런 어떤 지혜, 그런 힘, 그런 거를 내가 딱 봤더니 노래를 한다, 내가 웃는다, 예. 네. 그래서 여러분 암 환자들이 가만히 이런 정신력이 약해지면 아주 나쁜 생각들이 막 들어옵니다. 그렇죠? 불길한 예감이란 거야. 자꾸 뭐, 여러분 암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퍼지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아시겠죠? 암이 있으면 무조건 퍼지는 줄 알아요. 안 그래요. 암하고 면역력하고 균형이 딱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암 환자들은 암이 더 세고 면역력이 뭐예요? 약해서 암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그때는 암이 퍼질 수 있어요.
왜 면역력이 약하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아, 뇌파를 알파파로 바꾸면서 뉴스타트를 해가면서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강의 속에 있는 진실 진리로부터 힘을 얻고 노래하고 이제 다 운동하면서 산소 공급을 많이 받고 이러면서 이제 물을 마셔가지고 피도 맑아지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면역력이 하루 이틀 있으면 뭐예요? 면역력이 유전자도 켜지면서 강화되게 돼요. 그래서 유전자가 조금만 켜지면 암세포는 즉각적으로 눈치를 챕니다. 네. 그래서 아주 서로가 예민한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암 면역 균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뉴스타트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하 그렇구나 맞다 야호 우리 문검자 씨 얘기로 야호 낫는구나 이렇게 되면요 확 균형이 달라져요. 면역력 쪽이 강해지면 암은 즉각적으로 행동 중지합니다. 즉각적으로 네. 무조건 막 퍼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행동을 아시겠죠? 예. 즉각적으로 중단한대요. 그래가지고 중단해가지고 암이 활동을 완전히 정지한 상태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 하면 암 동면 상태라고 부릅니다. 암 동면. 그래서 영어로는 cancer. dormancy. 그 암이 일단 동면 상태에 들어가면 다시 활발하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다시 균형이 바뀌어야 돼. 다시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화내고 과로하고 막 또 아무거나 처먹고 이렇게 돼가지고 외부적 내면적 환경에 뭐예요? 환경에 문제를 일으키면 쑥 면역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고 면역력이 약화되면 암은 다시 올라옵니다. 그래서 암 동면 상태만 돼도 아마 지금 현재 여러분의 몸 안에 있는 암은 지금 눈치 살피고 있을 거예요. 가만히 있자. 이상하다. 이게 자꾸 노래를 불러쌓고 박수를 쳐쌓고 그래서 암세포들은 여러분 박수 안 치는 거 되게 좋아해요. 아시겠죠? 되게 좋아해. 그래서 야, 왜 이렇게 박수를 자꾸 쳐쌓지? 그러니까 에너지를 이런 좋은 영적 에너지를 자꾸 받고 있다고 정신력이 강해져. 그렇죠? 그러면서 유전자가 여기저기서 팍팍 켜지고 있으면 암세포는 가만히 있자 이거 까불다가 내가 죽는다. 그래서 활동 정지. 네. 그래서 그 암 동면 상태만 돼도 그 상태로서 여러분이 암 말기다 사기다. 그러면 지금 현재 사기지만 지금 안 죽었잖아. 지금 살아 있잖아 지금. 그렇죠. 사기지만. 그래서 여기서 암세포 딱 중단한다면 죽을까 안 죽을까? 안 죽지. 그래서 암 동면 상태만 유지가 되더라도 10년 살 수도 있고 15년, 20년 살 수도 있어요. 암 동면 상태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몸속에 있는 암세포들은 좀 고민 중일 거예요. 이상하다 이거.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오늘이 3일째예요. 그래서 좀 분위기가 좋아지면 암 세포도 아마 이럴 거예요. 옛날에도 이런 때가 있긴 있었는데 3일 이상은 뭐요? 안 가더라. 작심 3일이더라.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이제 내일쯤 되면, 내일쯤 돼서 여러분이 박수를 대단히 치면, 암세포들이, 아이고, 동면 상태로 들어가야 돼. 내가 이러다가는, 잡혀서 죽겠다. T세포한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오늘 저녁에는 암세포들이 동면할 장소를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네. 네. 얼마나 재밌어요. 얼마나 재밌어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좀, 내가 내 면역력이 내 유전자가 켜지지 않도록 쑥스럽게 만드는 것이 그게 정신이요 잡신이요. 잡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 말에 이런 말이 있어. 호랑이 입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고 산다는 말이에요. 그 굉장히 맞는 말이에요. 왜? 여러분이 강의를 들어보니까. 여러분은 암이라는 호랑이한테 물렸어, 지금. 근데 뭐만 차리면 살아요? 정신만 차리면 알파파가 돼가지고 산다고, 예. 네. 그 맞죠, 그 말. 그러니까 정신 차리면 된다는 거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부터 이 정신이라는 단어가 참 희한한 단어입니다. 신중에는 최고라 이 말이에요. 예, 네. 신중에는 최고.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이 저런 단어를 만들어내 놓은 거 보면 신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 이 잡신들이 우글우글하고 그런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이 정신이다. 그래서 정신만 차린. 막 그 말을 요즘 말로 종교적으로. 번역을 하면 하나님하고만 같이 있으면 이 말이야 정신만 차리면 그렇죠. 네. 그래서 옛날에는 이 정신이란 단어를 우리 조상님들이 만들어 놓고 이걸 잘 쓸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정신 그러면 이게 그냥 우리들의 의식인 줄로만 알았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람이 까무르쳤다. 그럼 그제서야 뭐라 그래요? 정신없다. 그러면 정신이 의식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정신이 의식이라는 뜻밖에 없을까요? 의식 말고도 뜻 많습니다. 왜? 안 까무르쳐도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살고 있어도 어떤 사람은 저 자식 정신없이 산다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의식이 없는 게 아니야. 그런 사람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이다? 잡신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정신이 올바르지 않다. 잡생각에 따라서 살고. 그래서 정신 차리라. 그래서 여러분. 아무거나 몸에 좋고 나쁜 것도 가리지 않고 아무거나 막 처먹는 걸 뭐라 그래요? 정신없이 처먹는다고. 또는 뭐 아니다 그래요? 제정신이 아니다. 그럼 정신이 없는 경우나 제정신이 아닌 경우는 다 누구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잡신. 잡신이 내 생체 전자파를 와 엉망으로 만들어 가지고 유전자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확한 말이 아니에요. 그래요. 그래서 어머머 내 마음 나도 몰라. 내가 왜 자꾸 이런 하고 싶지 않은 생각만 자꾸 할까? 이게 잡신이 나를 막 공격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잡신이 그런 에너지가 있으니까 내 팔을 어? 이
이 베타파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에너지가 있으니까 그 베타파를 만들면 난 막 잡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 분연히 뭐예요? 내가 저항을 해야 돼. 거부를 해야 돼. 이제 거부를 하려면 제일 이제 뭐 단순한 방법은 막 웃는 거야.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어. 왜 안 돼요? 쑥스러워서 안 돼. 그러니까, 그럼 쑥은 누가 주는 거예요? 그 잡신. 나를 자기를, 그 잡신 자기를 쫓아내지 못하도록 쑥스럽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쑥하고 싸워야 돼요, 쑥하고. 그래서 쑥이 여러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자, 그러면 박사님 강의 중에 웃으라 그랬는데 한번 웃어볼까? 그럼 저 웃으려고 하면 나 웃음이 나와 안 나와? 딱 맥혀서 안 나와요. 딱 걸려가지고. 이걸 누가 하는 짓이에요? 잡신이. 딱 걸려. 그러면서 하하하, 이 하하하 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려워요?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렵다고. 하하하 하는 게 뭐 어려워. 아, 하나도 어려울 거 없어. 근데 그 선을 넘어가기가, 쑥의 선을 넘어가는 게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쑥이 뭐라 그래요? 내가 웃자 웃고 지내자. 이거 참 쉬운 건데 이건 못해. 할라 그러면 쑥이 뭐라 그래요? 잡신이. 맞죠? 네. 참 희한하죠. 그 우리 인간은 그 내가 나보고 한다고. 나는 웃고 싶어. 나는 웃고 싶은데 또 내 속에는 나를 웃지 못하게 하는. 나는 지금 질병으로부터 회복하고 건강하고 싶은 난데 또 한쪽에는 어느 나가 있어? 나를 병 낫지 못하게 하는. 그 두 나의 싸움이야. 우리 속에는 두 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두 나가 있으면서도 이 두 나를 모르고 살아, 사람들이. 두 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 착각입니다. 자, 어떤 사람, 어떤 친구예요. 야, 나 담배는 아주 나빠. 담배 가능하면 끊도록 해. 그러니까 이 친구가 담배를 하더니 제 얼굴에다가 그러면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야, 이 자식아, 넌 이 담배 맛을 모르지? 이 담배 맛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 난 이 담배 없으면 못 살아. 그 친구 진짜 담배를 즐겨요. 아, 이제 저는 아, 더 이상 잔소리 함 말하면 잔소리가 되니까 그만하자. 응. 여러분. 나는 담배 없으면 못 살아. 담배 정말 맛있다. 이거 그 친구가 참말 하는 겁니까? 거짓말 하는 겁니까? 참말로 하는 거예요. 진짜 좋아해. 그러게 담배 없다면 무슨 맛에 사냐 이거요. 진짜 그래. 거짓말 하는 거 아니야. 꾸며 사는 말 아니야. 솔직한 말이야. 그래놓고 이제 담배 다 피우고 꽁초를 끄면서 차, 끊기는 끊어야 되는데. 못 끊겨. 왜 못 끊어요? 여러분,
무당이 잠신으로부터 해방되려고 하는데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간은 이 영적 힘에 붙들려서 살고 있다 이 말이야. 근데 무당이 진짜 잡신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한국 무당이 진짜 무당 진짜 그만하고 싶어가지고 미국으로 갔대요. 미국은 잡신은 비행기 못 타는 모양이죠. 잡신은 비행기 없어도 금방 가. 또 미국에도 잡신들 우글우글해요. 네, 이 세상은 완전히 잡신판이야. 네. 가만 안 놔둡니다. 아주 죽도록 고생시켜요. 그러다가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진짜 기도. 그러면 정신이 와서 잡신을 물리쳐주면 그저서야 승리. 그래서 여러분은 정신, 그래서 저는 이거를 깨닫고 정신을 그냥 정신이라고 그러기에는 너무 무례하다 싶어요. 뭐라 그래야 돼, 불러야 되겠습니까? 정신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잡신들은 잡신놈들이라고. 예. 네. 그래서, 이 뉴 스타트는 정신력으로, 그 진선미, 그 사랑, 그러면서, 외부적으로도 건강식, 운동, 맑은 공기, 맑은 물, 그 다음에 휴식, 절제, 모든 것을 다 아우르면, 유전자 차원에서는 조건 반사적으로 저절로 치유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쑥해지면 안 돼. 쑥해지면 못 이겨요. 쑥해지면 결국 나는 누구 쪽으로 가는 거니까? 잡신 쪽으로 가는 거니까. 그건 뻔할 뻔자야. 결과는 안 나타나. 그래서 잡신 놈들이 여러분 보고 이래도 어떻게? 나는 싫어. 나는 일로 뭐요? 웃을 거야. 처음에는 이게 상당한 노력이 필요해요. 그러나 한 번, 두 번 딱 해보면 뭐예요? 그 쑥은 쑥 눌러주면 그냥 쑥 들어가 버린다. 아시겠죠? 알고 보면 하나도 힘이 없어요. 그 이제 쑥을 쑥 눌러버리면 되는데 이게 쑥 안 누르면 이 쑥이 나를 지배한다. 그래서 여러분 점프를 하세요. 점프. 예를 들어서 자 어떤 빌라 5층인데 불이 났어. 그 빌라 5층에 어떤 젊은 아가씨가 사는데, 자, 이제, 소방관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물도 치고, 이제, 뛰면 돼. 그래서, 아가씨 뛰세요! 그러니까, 아가씨가 뭐라 그러냐면, 반츠만 입어서 못 뛰겠어요. 반츠만 입어. 그래서 그 뭐가 그렇게 쑥스럽냐고 그냥 뛰면 된다고. 아하, 어떡해. 여기 다 노출이 돼서. 그런 브라자를 입고 뛰라고 그랬더니 못 찾겠대 또. 그러면 죽을란겨? 예. 네. 이 아가씨 뛰었을까, 안 뛰었을까? 뛰었죠. 예. 네. 뛰긴 뛰었어요. 왜 뛴 줄 알아요?
소방관이 이렇게 했어요. 핸드폰으로. 안 뛰면 발트도 탑니다. 그래서 발트까지 타면 어떻게?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 아가씨가? 수가 물러가라. 박수. 그래서 다음 날 아침에 동아일보 일면 기사에 어떻게 나왔게? 용감한 여성이었단 말이야. 김 기자가 뭐 젖가슴을 내놓고 뛰었다 이렇게 안 써요. 그렇죠. 그래서 다 뛰면 내 쑥을 이기고 뛰면 그것은 위대한 결과를 낳습니다. 아시겠죠? 뛰었다 하는 그 자체부터가 벌써 와 정신의 승리야. 정신님의 승리. 그렇죠? 여러분 이래서 여러분 정신을 똑똑히 차리시고 쑥을 물리치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